어서와라. 호세야, 몸 괜찮아? 아니요. 응. 어? 살아있어? 어때, 몸 좀 어때? 아프진 않아? 안 아파?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안 들려, 안 들려, 뭐라고?
벌써 암 세 번 걸렸습니다. 암 세 번 걸렸어 얘들아. 병원 갔다 올게. 알겠지? 분명 숨겨진 암이 있을 거야. 너희가 내 마음이 암인 건 알고 있지? 우리 어디까지 했나? 우리 다 끝났나? 방정식과 부정식부터 나가면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방정식 부정식 나가겠습니다. 개념부터 꺼내도록 하시고 얼른. 빨리 안 걸리기 전에 빨리 꺼내. 개념부터 갖고 왔지? 안 갖고 온 사람 빨리 갖고 와라. 있어요. 아니 은서. 은서 표정을 네가 앞에서 봐야 돼. 은서 지금 나 지금 사망에 걸리게 생겼어. 안 갖고 왔다고 하지 마. 갖고 왔지? 짜잔. 짜잔. 안 갖고 왔지요. 그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은서의 뇌로 기억한다. 뭔가 좀 뭔가 많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냐? 괜찮아. 백신이라는 핑계가 있잖아. 백신이라는 핑계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비벼보자. 오늘 수업은 여기 들을 거지? 좀 가긴 해. 그것까지 딱 쳐줘야 4 타수 4 안 판대. 아 그래. 그럼 안 될게. 지들이 그만하고. 네. 자 빨리 하자 이제. 여기 빨리 밑줄 쳐보자 한번. 자 서로 다른 실험이겠습니다. 자 근행계수 풀겠습니다. 자 근행계수 다음은 그래프로 푼다. 근행계수는 그래프로 푼다. 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자 2번, 3번입니다. 첫 번째 이거 많이 봤지 이제? 많이 봤다. fx는 0을 푸세요 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풀지? 기억하냐? fx 그래프 그리는 거지 이렇게? fx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그리고 y는 0도 같이 그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서 만났지? 그러면 두 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지? 뭐 못한 사람이 어딨냐? 맨날 했던 거잖아.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이거 있지? 양쪽에 함수 있는 거. 자 이런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1번, 2번 이렇게 있대요. 1번 뭐였어? 아이고 둘 다 그리기 너무 귀찮아 해서 얘를 2항하겠습니다. 2항을 합니다. 이렇게 2항을 해서 너를 hx로 바꿉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hx를 그립니다. 이렇게 hx를 그리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y는 0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y는 0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세 개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겠지?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일 경우에는 안 넘기고 너 그래프 그리고 너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경우도 있대. 괜찮나? 근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곡선과 직선일 때만 시도할 거야. 곡선 안 돼. 곡선과 직선일 때만 시도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봐봐. 대충 이런 느낌이야. 자 fx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지. 두 함수의 관계는 명심해라. 두 함수의 관계는 머리를 기준으로 바뀐다. 두 함수의 관계는 머리를 기준으로 바뀌어. 외쳐. 빨리 머리 기준으로 바뀌어. 다 싸우고 왔니? 그렇지. 다 싸우고 온 표정인데. 열심히 싸우고 여기서는 쉬고 하는 건가 느낌. 언제를 기준으로 바뀌어? 두 함수의 관계. 아 빨리 말해. 그렇지 접할 때. 오케이. 자 접선이 있을 겁니다. 맞지? 접선이 있을 거야. 접하면 두 개지 맞지? 근데 이걸 기준으로 밑에 깔리면 한 개, 위에 깔리면 세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혹시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가 됐다 그러면 접하는 걸 먼저 구해봐.
접하는 동물 구해봐. 접하는 동물. 접하는 동물 구하세요. 알겠지? 접할 때가 기준이다. 접하는 동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개지 살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안 써놨거든. 미안해. 거기 보면은 개념부터 보면은 자, 몇 페이지냐면 이게 개념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냐면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48페이지 이거 48페이지 48페이지니까 48페이지 밑에 보면은 근의 개수만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번호가 좀 바뀌어있거든? 너 2번으로 돼 있거든? 1번으로 돼 있습니다. 1번에다가 여기 곡선, 직선 이렇게 좀 써놔. 여기다가 곡선, 직선 이렇게 써놓고 바로 여기 형광펜 쳐. 형광펜 접할 때 기준이다. 형광펜을 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자, 갑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자, fx는 마지막 k. 자, 이렇게 k. 자, 이렇게 함수랑 k가 같이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fx를 열심히 그리세요. 그리고 y는 k를 그리면 됩니다. 그럼 몇 개? 두 개? 해서 풀면 끝. 알겠지? 다 이렇게 풉니다. 자, 이거 이제 근의 개수 문제. 근의 개수. 자, 그래서 자, 이 문제 딱 보자마자 근의 개수라고 그랬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아이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거 사용된 거니까 이제 지우겠습니다. 풀어보자 한번. 자, 풀어보자 한번. 자, 가자. 첫 번째 풀이 갑니다. 첫 번째 풀이. 자, 첫 번째 풀이. 봐봐. 7분의 개수지. 몇 번 유형이냐면, 1번 유형이네. fx, 그리고 0이야. 자, 너를 fx로 잡는 겁니다. 너를 f로 잡고. 잡자. 그리고 fx를 그리고 y는 0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fx를 먼저 그려보자. 함수니까 보함수 갑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지? 그러면 3으로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 네 올 이렇게 fx 만들어진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를 넣어가지고 함수값을 구하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집어넣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 29. 여기 29가 됩니다. 여기 29. 되겠고. 자, 여기 3을 집어넣겠습니다. 3을 집어넣으면은, 3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알겠지? 자, 이제 y는 0을 그리겠습니다. y는 0. y는 0은, 여기 마이너스 3이지. 대충 여기 근처에 있겠지? y라면. 됐지? 진주야, 근 몇 개야? 3개. 3개입니다, 이렇게. 3개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해서, A가 3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됐지? 1번 끝났어. 자, 2번 갑니다, 2번. 자, 얘를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봐봐. 방정식은, 니들 있잖아. 마음대로 이해하면 해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상수를 다 넘기는 거야. 그래서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얘 그래프 또 그릴게. 자, 너를 fx라고 잡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합시다. 자, 미분을 하면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런 fx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자, 마이너스 1 되고 이렇게 3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4, 5 되는 거니까 여기 5가 되는 거고. 자, 3을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7 됩니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이제 마이너스 24를 그릴게요. 마이너스 24 그렸습니다. 은서야, 그럼 몇 개야? 3개. 3개.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근의 개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지? 911번 가겠습니다. 911번. 자, 서른 단위 7분의 개수를 구하세요. 서른 단위 7분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또 그네게 쓰지? 그네게 쓰면 됩니다. 자, 그네게 쓰니까 또 마찬가지야. 근데 자, 10을 이제 너희가 선택을 하면 돼. 솔 원.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하고, 자, 너를 fx라고 잡아서 푸는 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봐봐, 이거는 조금 잘 지향한데, 사실 잘 안 쓴데. 물론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봐.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지의 상수가 있으면 알겠지. 자, 미지의 상수가 있으면은 이 항을 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a 이렇게 a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유형이야 이거? 그네게서 몇 번 유형이야 정현이? 3번입니다. 맞지? 함수는 k 3번 유형으로 푸는 경우가 많답니다. 미지의 상수가 있으면 좀 떠다니면은 넘겨라. 자,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봐봐. 자, 너를 이제 f로 잡습니다. f라고 잡아. 자, 그럼 f'은?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다. 맞지? 예, 이제 인수분해 하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fx. 자, 여기 갑시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입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3이 되고. 1,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자, 7분 1에서 구합시다. 자, g 마이너스 1 구하래. g 마이너스 1. 자, g 마이너스 1은 뭐지? g 마이너스 1은. g 마이너스 1은 뭐야? a가 몇이지? a가? a가 마이너스 1일 때, 알겠지?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네겠습니다. 자, 출발. 봐봐.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상상수 그리자. 자, 갑니다. a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오지? 자,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몇 개야? 두 개? 따라서 너는 2입니다, 이렇게. 괜찮지? 다음. 자, 뭐, 극한. 3 마이너스. 자, 갑니다. G 3 마이너스. G 3 마이너스. A가 3보다 조금 작을 때. 그때 그네겠습니다. 그치? 자, 갑니다. 3보다 조금 작대. 이게 3이지? 3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런 거야, 그치? 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바로 3 마이너스. 그러니까 몇 개냐면 3개. 그래서 너 3개. 그래서 자, 2 더하기 3 해가지고 5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렵지 않지?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904 풀고. 904 풀도록 하시고요. 907 풀도록 하시고. 907 풀도록 하시고. 나머지 너희 자유대로 푸세요. 이 두 문제 풀어주고. 이건 바로 제.
여기다가 써. 곡선, 직선 써. 펜 앞에다. 응? 곡선, 직선. 곡선, 응. 직선. 여기 형광펜. 여기 형광펜. 별표 세 개. 뒤도 안 되는 겁니다. 얘를 먼저 그래프를 먼저 도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지. 도함수 그래프를 도함수가 내 생긴 거지. 도함수 이게 생긴 거지. 빨리 얘를 먼저 그려야지. 자, 인수분해 그리기로 먼저 하는 거야. 이 3차 함수는 세 점을 다 지나거든. 이렇게 생긴 도함수. 괜찮아?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도함수가 여기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근데 너가 이렇게 한 번씩 갔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야 된다? 그렇지? 도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함수를 그려야 된다. 914번 갑니다. 자, 3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시간에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이요. 자, 자, 별표 치고 또 쓰고 가자, 빨간펜. 자, 도함수 등장하면 일단 해볼 거 두 가지. 외웠어? 인서? 뭐 하기로 했어? 준주야, 뭐 하기로 했어, 도함수냐? 아무도 없어, 상미! 도함수냐고 뭐 하기로 했어? 다 아는 게 없어. 원함수의 그래프 그려보세요. 알겠지? 안 시켜도 한번 해봐, 원함수의 그래프 그려봐. 두 번째는 뭐 하기로 했어? 적분해보는 거 알겠지? 부정적분? 적분 시대 보세요. 알겠지? 도함수가 등장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도구가 있는 거야. 자, 갑니다. 나 같으면 맞지? 여기 근해계수입니다. 근해계수 밀추고 근해계수 그래프 그리자. 자,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FX가 됩니다.
자, F형이 1입니다. 여기 0,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3, 3이라고 저기 써져 있습니다. 두 개를 가시려면은 이제 간다? K를 그리시다? 두 개를 가시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맞지? 이게 K가 되거나 아, 이게 K가 된대,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아, 따라서 넌 3이 되면 되겠고 넌 1이 되면 됩니다. 해서 합치라 그랬으니까 다 맞겠지? 920번 별표 두 개. 빨간 펜 밑줄 자, 근의 부호 문제야. 근의 부호 자, 보이지? 어, 근의 개수는 맞거든? 두 개의 양의 실근, 한 개의 음의 실근 개수는 맞아. 근데 부호까지 있어. 두 개는 양근이어야 되고 한 개는 음근이어야 돼. 자, 누구나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자, 애플이 됐어. 민성, 음근 몇 개야? 두 개. 양근은? 한 개. 명심해.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만나면 음근이야. 오른쪽에서 만나면 양근이고. 상식적인 거잖아. 따라서 자, 갑니다. 근의 부호는 기본적으로 뭐 해? 그래프 그려. 맞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가 중요하겠지. X는 0을 체크해라. X는 0 반드시 체크하세요. 왼쪽에서 만나면 음근, 오른쪽에서 만나면 양근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제 예, 방정식 만듭시다.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는 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가 되지. 이렇게 되고 다 넘기세요. 다 넘기면 2X 세제곱 더 넘기면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이렇게 A가 되지. 이렇게 되지. 이런 건 편하지. 이거 그리면 됩니다. 자, 출발. 일단 너를 그립시다. 일단 너를 그립시다. 자, 너를 F라고, 너를 이제 HX라고 잡을게. 자, H' 더합니다. H'X는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되지. 따라서 6을 높으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너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몇이냐?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여기가 몇이냐? 이제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어, 20. 20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됩니다. 이렇게. 아, 7. 따라왔냐? 은서 여기까지 됐어? 민서 여기까지 괜찮아? 어. 자, 갑니다. 이거 명심. X는 0을 체크해야겠지. Y축을 찾으세요. Y축. 자, Y축이지. 0 넣어봐. 0이지. 항상 대칭점 명심하도록 하시고 얘 중점이다. 극대 극대 중점이다. 그럼 얘랑 얘 중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0은 대충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여기 0 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0,0 원점 체크 이렇게. 됐지? 자, 가자. 상수함수 그리자 이제. 상수함수 두 개의 양근, 한 개의 음근 같도록. 자, 이게 0을 기준으로, 알겠지? 이놈. 이놈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두 군데, 왼쪽에서 한 군데 만나야 돼. 아, 그러려면 이렇게 생겨야겠네. 그러니까 두 개의 양근, 한 개의 음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식으로 옮길게. A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어디랑 어디 사이 있어야 돼? 이게 그렇게 되려면 정현아, A 어디랑 어디 사이 있어야 돼? 그렇지, 오케이.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해서 이렇게. 인사 되겠어?
만드는 거지 말. 괜찮아? 그래서 이제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냥 할만하지? 할만합니다. 자, 한 문제만 풀고 또 풀어봅시다. 927번 갑시다. 지우고. 9개 27번이나? 아, 9개 27번이나 9개 25번이나? 9개 25번. 9개 25번. 내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M 값의 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아니다, 9에 27번 하자. 얘가 더 쉽게? 얘가 더 낫겠다.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교점이지? 교점은 연립방 정식의 해입니다. 연립방 정식의 해요. 한 점에서 만난다? 연립방 정식의 해가 한 개란 뜻이야. 따라서 연립방정식 세웁니다. 2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12x 플러스 k가 되고 너의 근이 1개다. 되겠지? 자, 이렇게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너의 근이 1개. 자, 간다.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꼴이 이거지. 상수만 남긴 게 베스트, 그치? 상수만 남긴 게 베스트. 따서 이거 넘깁니다. 따라서 2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이렇게 k 해서 방금 풀던 대로 풀면 끝. 자, 이거 풀어보자. 나 풉니다. 자, 너를 이제 f로 잡읍시다. 잡으면 자, f'이 이제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였죠. 따라서 6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래서 하면은 올, 내, 올 됩니다. 이렇게 fx. fx. 자, 구할 필요 함수과.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집어두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7 되고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2입니다. 2. 자, 1을 넣으세요. 16, 4, 마이너스 20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랑 얘가 한 군데서 만나야 되는데. 자, K를 그립시다.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 나온다. 첫 번째,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두 번째 케이스, 자, 이게 나옵니다. 맞지? 자, 이렇게 너가 1번, 그럼 한 군데서 만나고, 그럼 여기서 K가 이제 얘보다 커야 되겠지? K가 7보다 크다. 이 경우는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연수 K의 최소값이래. 그 기가 자연수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최소는 8 되는 거니까 정답 8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자, 이거 조금 이거 공부 좀 해야겠지? 자, 어려운 문제 풀 거면 공부해야 돼. 다시, 자, 이거 이거 풀게. 자, fx는 gx 풀고 있지. fx는 gx. 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때만 풀기로 했지? 자, 약속. 한 놈이 곡선이고 한 놈이 직선일 때만 풀기로 약속했어요. 알겠지? 아. 자, 곡선과 직선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맞지? 접할 때가 기준. 맞아? 접할 때가 기준. 그래서 잘 봐. 얘를 이제 쓰면 이게 됩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12x 플러스 k가 됩니다. 이렇게 접할 때를 찾아. 접할 때, 접할 때를 찾아. 접할 때가 기준이야. 따라서 이렇게 풉니다. 너를 먼저 그려. 알겠지? 너를 먼저 그립니다. 너를 그리고 3차원식이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자, 이게 fx예요. 접할 때를 찾아. 접할 때를 찾아. 너랑 직선이 접할 때를 찾아. 접할 때를 찾아. 접할 때를 찾아. 너 y는 12x 플러스 뭐 이렇게 생겼겠지? 접할 때를 찾아. 너도 있어, 맞지? 비율기가 12인 건 또 하나 있어, 이렇게. 아, 비율기 12인 건 역시 마찬가지야. 너 y는 12x 플러스 땡땡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지. 접할 때를 찾아. 접할 때를 찾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엄청 많이 했던 거지. 접선 문제는 무조건 접점 작업. 이렇게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아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12다 풀면 되지. 그래서 자 출발. 자 f 프라임 t를 구합니다. 하면은 자 6t 제곱 마이너스 6t 되는데 너가 12가 된다. 자 방정식을 푸세요. 그럼 t가 뭐가 나오냐면 t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오케이 점점 찾았다. 점점 찾았으니까 대입하고 가자. 대입하고 옵니다. 예,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너는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5가 되요. 자, 2를 넣으세요. 여기 2를 넣으면 여기 2가 되면 2, 16, 여기 2, 4가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괜찮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뭐 함수값 높이가 안 맞는데요? 아, 대충 그린 거니까. 아니, 원래 점은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 한 2, 4가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 그럼 봐봐. 요걸 뒤져야 해. 얘가 이걸 지나. 얘가 이걸 지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넣으려면 너는 7이 돼야 되고 너 2를 넣었을 때 4가 넣으려면 너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4가 넣으려면 마이너스 20이야. 맞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괜찮아? 자 갑니다. 그러면 너가 됐지? 가다 너가 얘랑 한 군데서 만나려면 너는 너보다 위에 있어야 돼. 맞지? 너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맞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겨. 너가 12x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y절편이지. y절편. 얘가 y절편, y절편 이렇게 되려면 k는 7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얘가 아니라 얘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한 군데서 만납니다. 자, 너가 또 12x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또 되겠지. 그래서 놀랍게도 똑같은 식이 나오지. 이렇게. 똑같이 나와. 괜찮겠지? 근데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b가 따라서 최소값 8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알겠지? 여기까지 한번 설명했고 자 문제 풀어봅시다. 917 해보세요. 917 921 푸시고 7 921 그리고 9, 2, 5, 6,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세 개. 하고 나머지는 자유. 여기 안 되는 것들은 바로 말해야 된다. 여기 써놓을게. 9, 1, 7, 9, 2, 1, 9, 2, 5. 여기 있다. 여기.
그럼 이상 안 되는 거 있어? 다음 거 하자. 928번 가겠습니다. 뭐가 벌써 하시면 됐어? 마지막 유형 하고 싶시다. 이게 출치장. 자, 적 써내겠습니다. 공부해보자 일단. 외부의 점이 이렇게 있네. 자, A,B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백스가 이렇게 있어요. 자, 외부의 점에서 여기 함수에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런 문제. 이렇게. 이렇게 세 개 그을 수 있지, 지금부터. 아, 문제상에서는. 아, 이 그림상에서는 세 개를 그을 수 있고, 외부의 점에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니? 하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지? 아,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 저기서 저기다가 세 개 접선을 구할 수 있다는 어떻게 풀까? 고민해보니 뭐 알려준 적 있는 것 같아. 자, 딱 시킨 대로 풀어야 되겠지. 시킨 대로. 자, 식으로 풀면 알려줄게요. 일단 접선 문제지. 접선 문제는 이거 접점을 미지수 안 잡으면은 이거 도둑놈이지. 그럼 잡으세요. 그리고 식을 만들어야 돼. 자, 식 만들게. 또 볼 거야, 맞지? 자, 외부의 점, 여기 점 있으면 식 어떻게 만들어? 평균 변화율은 여기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괜찮지? 어, 간다. T 빼기 A. 자, 평균 변화율. 자, FT 빼기 B.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인데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같으니까 F 프라임 T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괜찮지? 이게 바로 이제 그러면은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졌거든? 야, 잘 봐봐. T에 관한 방정식이야. 봐봐. 만약에 여기서 T가 3개야. T가 3개야. 그럼 당연히 접선도 3개일 거 아니야. 맞아? 아, 여기서 T가 3개면 그거 마다마다 접선이 한 개씩 만들어질 거니까 접선도 3개겠지. 그럼 이렇게 하자. 이 방정식에서 T의 개수가 알겠지? 이 방정식에서 T의 개수가 곧 접선 되겠어. 알겠지? 이렇게 풀 거야. T가 뭔데? T가 뭔데 근데? 이 방정식이 뭐야? 근. 아, 또 근에게서 문제야. 그 그래프에서 풀면 됩니다. 자, 됐지? 자, 시작합니다. 자, 풀자. 아, 알려줬으니까. 아! 별표 치고 가야 되지? 이거 개념부터 몇 페이지냐면 아이고, 은서는 없단다 이거. 앞에 앞단원이니까 네,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29페이지 갑니다. 29페이지 여기 써놔. 은서는 여기 29페이지라고 써놔. 유형에다가 29페이지에다가 접선의 개수 있을 것이고, 거기 제목에다 형광펜 치고, 접선의 개수 형광펜 치고, 별표 3개 쳐놔. 진짜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니까 생각하시고. 이거 그래프로 푸는 방법은 자이수로 풀 때 알려줄게.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대충 이런 거야.
있어. Y 넥스 세제곱 이렇게 있어, 맞지?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외부의 점 2,a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니? 등장했어. 다 시키는 대로 할게. 자, 첫 번째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시작하자. 여기 자, t, t 세제곱 되지? 자, 평균 변화를 구합니다. 그러면 평균 변화를 구하면 t 빼기 2분의 t 세제곱 빼기 a가 되고, 얘가 여기서 이 미분계수 미분한 다음에 t 넣으면 되지? 3t 제곱 이렇게 풀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접선이 3개래. 오케이. 접선이 3개지? 근이 3개입니다. 그치? 자, 이거 풀면 돼요. 도대체 유진자 여기까지 가능하겠어? 자, 그러면 문제 풀게 이제. 아, 분수 싫어? t 빼기 2 넘깁니다. t 빼기 2 넘기면 이렇게 되지? 자, t 세제곱 빼기 a는 넘기면 3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되고, 넘깁시다. 넘기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똑같이 했던 거네. 그래도 그려. 세 군데서 만나게. 자, 그래프 그릴게. 보면 자, 너를 F라고 잡고 나를 F라고 잡고 이렇게 잡으면 자, F 프라임 T는 6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고, 자, 그럼 너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0이랑 2입니다. 0, 0, 0 되고, 여기는 이제 2, 16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A. 얘랑 세 군데서 만나게 그리려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누구랑 누구 사이? 0과 마이너스 8 사이. 그래서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정답을 7개. 그냥 뭐 한 개씩 정의돼 있어, 맞지? 기본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아니, 빨리 928번 이거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929번도 다시 한번 풀어봐. 928, 929, 시작. 928, 929, 해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자, 10분에 보도록 합시다. 집중.
안녕 얘들아, 돌아왔다. 다음 거 넘어갑시다. 절대분모식 풀겠습니다. 이제 절대분모식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 서풉니다. 은사야, 왜 그래? 왜? 왜 정신 못 차려? 어, 나 아파? 괜찮아? 어. 자, 손 먹어. 야, 꺼먹어. 또 꺼먹을 사람? 꺼먹을 사람 없어? 꺼먹을래, 잠시만. 왜 꺼먹을래? 비어 있는 거 아니야? 어? 비어 있는 거 아니야? 비어 있는 거? 있어. 아주 자기 큰으로 치고 가고 있어. 안 먹을 거면 안 먹는 거지.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 봐. 인생이 어떻게 된 거야? 오늘은 끝나고 뭐 먹지? 왜 끝나고 뭐 먹냐? 은사, 너 끝나고 뭐 먹어봐. 표정 보니까 물어보면 안 되겠다. 민서야, 끝나고 밥 뭐 먹어? 저 응? 엄마가? 영어 간대. 영어 간다고? 아, 알면서 물어본 거? 나 끝나고 집에 가면 돼. 기다려줘. 어, 많이 알고 있구나. 에. 진짜 끝나고 뭐 먹어?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아직 안 정했어? 네. 엄마가 먹어? 응.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 네. 나한테 말해주기 싫은 거 아니고? 아니, 진짜 몰라요. 대답하기 싫은 건 아니고? 아니, 아니야? 응. 네.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속내를 들킨 거 같은데? 아니. 알겠어. 정현아, 뭐 먹어? 왜? 뭐 먹어? 치킨 시켜먹는데. 치킨 시켜먹을 예정이야? 네. 와, 야, 그 선생님도 어떻게. 다리만 두 개 거기서 빼가지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건 안 되냐?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네. 아, 내가 1층에서 기다릴게. 네? 1층에서 기다릴게. 너네 지금 1층에서 기다릴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거기 1층에서. 너네 지금 1층에서 기다릴 테니까 각다리 두 개만 딱 갖고 내려와. 그건 어때? 순살로 먹을 거예요. 뭐라고? 뭐래? 순살 먹을 거예요. 순살 먹을 거라고? 아, 순살 먹을 거라고? 아, 야, 그런 거 먹었구나. 야, 그럼 선생님도 이거 못 얻어 먹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어, 선생님 때문에 순살 먹는 건 아니지? 원래 순살 먹는 거지? 선생님 또 옹졸한 마음에 상처를 꺼냈네, 또. 되게 좋은 순간이네. 어디 거 먹어? 글쎄요. 그건 안 정했어? 알아서 시켜먹는데. 알아서 시켜나? 아, 부려 먹는구나? 그렇구나. 누가 알아서 시켜나? 동생이요. 동생이? 어, 동생을 부려 먹는구나? 동생이 맞고 자랐겠네? 아니. 그럼 동생은 주로 어딜 시키는데? 교촌. 교촌 시킨다고? 나 아마도요. 그렇구나. 나도 교촌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한다고? 네. 그래. 아, 괜찮다. 나도 그냥 닭가슴살이나 먹어야겠다.
100개 중에서 5개 먹었으니까 95개 먹은 거야. 도저히 맛없더라 진짜. 어제 둘이 깠나? 둘이 까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렸거든? 야, 너희도 나중에 닭가슴살 먹어야 돼. 참고해, 난 닭가슴살 스테이크라는 게 있어. 스테이크 아니야? 스테이크 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건 줄 알았거든? 와, 존나 맛없는 거야. 존나 질기고 맛은 존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버렸어. 그러니까 먹은 거잖아. 맞지? 이렇게 먹고 버렸어. 또 한 개 더 있었거든? 얘도 먹어봤거든? 맛없는 거야. 얘도 이만큼 먹고 버렸어. 또 먹은 거잖아. 맞지? 우리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단 말이야. 그거 알고 있냐? 음쓰기라고 그러지? 전문용어로 음쓰기라고 그래, 음쓰기. 음쓰기인데 여기 음쓰기가 통이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음쓰기 이렇게 통이 있어, 이렇게. 이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집어넣어. 그럼 여기는 미생물들이 이걸 다 처먹는 거야. 존나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여기 음식물 남잖아? 그러면 따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고 얘네 다 집어넣으면 얘들이 존나 열심히 먹어. 맛있게. 흥겨. 얼마 전에? 80만 원. 80만 원. 절대 너희들 광고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80만 원 조금. 그래서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 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족이란 말이야. 가족이지? 그래서 얘들이 이제 먹을 걸 주기적으로 이제 넣어줘야 돼. 그래서 얘들이 이제 닭가슴살 먹었으니까 뭐 근육질이 됐겠지. 여기도 근육질이 돼가지고 얘들이 더 튼튼한 미생물이 됐을 거야.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이제 100만 원을 준 거야. 아니, 100만 원 줬어. 그래서 뭐 사래.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산 거지. 근데 제일 좋은 게 얼마냐면 이승기가 광고하는 120만 원짜리 모델이 있어. 그건 존나 좋아요, 이거는. 여기 이제 믹서가 있어, 믹서. 믹서. 일단 칼날이 있는 거야, 칼날. 이렇게 칼날이 있어. 그 음식물 쓰레기 주워잖아. 그럼 칼날로 이 음식물을 다 갈아버려. 갈아버려가지고 여기 미생물들한테 주는 거야. 엄청난 놈이지. 그래서 난 얘를 살려고 했거든, 120만 원. 근데 얘가 80만 원짜리도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거 칭찬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80만 원짜리 사고 남은 20만 원은 낼름 했어.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다 이게 1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20만 원은 선생님이 잘 썼어. 알지? 너희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근데 저희는 아니에요? 어? 저희는 아니에요? 뭘? 저희는 이 사실을 아니에요. 너희는 뭐 한다고? 이 사실을 아는. 이 사실을 굳이 너희는 이 사실을 이제 아는 거지. 왜냐면 내가 너희를 믿으니까. 너희도 선생님을 믿고. 그건 아닌가? 원래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쌍방향이잖아? 아니? 선생님 믿음을 줬으면 너도 믿음을 줘야지. 근데 너 이놈을 믿어야겠어. 알지? 그래서? 너희만 알고 있어? 나중에 20만 원 선생님 삥땅 친 거야? 원장님은 심지어 110만 원으로 알고 있어. 몇십만 원으로 알고 있게 사기쳐놨어. 살짝 백만 원으로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게. 그래서 살짝 원장님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 10만 원 부족하잖아. 이게 바로 심리전이다. 알겠지? 그럼 하자, 알겠지? 계속해서 살펴봐. 심심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사고 싶었거든? 사실은 선생님이 살짝 모자란 친구잖아, 그치? 원래 너희들 이런 거 있어. 눈깔 돌아가는 거 아니야? 눈깔 돌아가는 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사실 똑같은 놈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얘 40만 원 더 써. 그럼 당연히 누가 이거 사지 않겠어? 내가 저거 똑같은 기능이네? 80만 원이네? 아싸, 이거 사야지. 했는데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빠져있던 거야. 눈깔이 돌아간 거지, 진짜. 누가 돌아가가지고 확인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 똑같겠지? 라고 나만의 착각이 빠진 거지. 맞지?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랑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은 다 좋게 보여. 맞지? 장점만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지? 사귀면 어떻게 돼? 단점들이 보여. 그치? 단점들 엄청 많이 보이는 거야. 아니 이런 걸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지만 또 이런 게 있어. 맞지? 너무 깊이 발을 담그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말 있어. 결혼은 늪이다. 빠져나오겠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잠기게 된다. 알지? 참고해.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너희들을 아끼니까 주옥 같은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잖아, 맞지? 이런 것들은 별표치고 좀 써놓는 것도 괜찮아. 지금 후회하는 걸요? 뭐가? 형수야, 그거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형수님 웃기는 거야. 위험한 말 하지 마. 어제 끔찍한 얘기 하고 있어. 저 지금도 날 뻔했어. 자, 봐봐. 이렇게 세 가지 있어. 자, 갑니다. 자, 그래프 그리자. 어, FX를 그리자, 이렇게. 자, FX를 그립니다. 자, 그리고 Y는 0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치? Y는 0을 이렇게. 봐봐. FX가 0보다 이제 커.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이거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식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최소값을 알 수 있거든. F의 최소값이 0보다 크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바꿔볼게요. 괜찮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야. 야, 이걸 풀 거거든. 자, 이걸 푸는 것도 방정식이랑 똑같아.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넘겨. 넘겨. 왜? 둘 다 그리기 귀찮거든. 둘 다 그리기 귀찮은 거니까 이렇게 넘겨서. 자, 너를 HX로 취합니다. 취합하고, 자, 그러면 HX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HX를 그리는 거 하고, Y는 0을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또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최소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H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겠어?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역시 마찬가지. 곡선과 직선일 때만 가능하다. 곡선과 직선일 때만 가능하다. 자, 이런 거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F가 이렇게 생겼어요. 접할대를 찾아! 접할대를 찾는 거야. 너 찾아. 얘를 찾아. 얘를 찾고 얘보다 밑에 있으면 너가 너보다 커. 맞지? 그리고 너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너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맞지? 야, F가 G보다 무조건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F가 G보다 무조건 크진 않잖아. 이 구간에서 작단 말이야. 아, 이건 안 된다. 그 접할 때만 찾으면 너보다 작으면 된다. 로 풀 수 있다.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지. F를 그리세요, 이렇게. 또 마찬가지. 네, K를 밑에 깔면 됩니다. 이렇게. 또 식으로 바꿀 때는 최소값 나올 거니까 F의 최소값이 K 이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 볼게.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괜찮겠지? 자, 렛츠 고 보면. 자, 얘를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 구하려. 자, 그러면 선택을 해. 자, 첫 번째 선택을 하세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k는 0 이상. 이걸 풀 것이지. 몇 번 유형이야? 1번. 1번 유형이지. 이게 바로 fx가 0 이상. 이렇게 풀 것이지. 아니면 두 번째. 두 번째.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하고 넘겨. 넘겨서 마이너스 4k로 풀 것이지. 선택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바로 이제 3번 유형 되는 거니까 fx가 k. 자, 3번 유형으로 풉니다. 자, 괜찮지? 첫째로 풀 건지 둘째로 풀 건지 내가 결정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풉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안 풀어도 뭐 속도가 막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었을 때 더 유리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풀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 지울게, 이제. 별표 쳐야 되거든? 자, 별표 칩시다. 어디 별표 치냐면. 어디 별표 치냐면, 50페이지 있습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에다가 제목에 형광펜 치고, 별표 3개 치세요. 자, 일단 너를 풀어봅시다. 자, 너를 F라고 잡자. F. 자, 그럼 F 초과율이 뭐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지. 자, 3X로 하면 X만이 4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 갑니다. 0, 맞지? 0, 0 집어넣으면은 0이지? 0,0이 되고. 자, 여기 갑시다. 여기가 이제 4입니다. 4. 4, 64,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32.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0보다 큰 것만 보세요라 그랬어.
영상 끈 것만. 자, 그럼 지웁시다. 가자. 자, 이게 함수입니다. 이게 바로 fx. 얘가 마이너스 4k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4k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럼 너가 너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너가 너보다 크다 라고 풀면 돼. 너가 마이너스 4k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지. 따라서 k는 8 이상이다. 그래서 3번 풀면 되겠다. 그 조갑이지 그냥? 정도 되겠고. 하나만 더 해볼까 나는? 940번은 아니 940번 일이 하면 될 것 같은데 943번 가겠습니다. 자, 부서한 겁니다. 일단 또 저 4차 함수가 성립하도록 하는 쉬프트 K 범위. 또 이거 절대 부정식이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정식, 절대 부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이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자,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고 이제 그래서 y는 0 이렇게 그려가지고 푸는 유형인 거니까 그래프 그려서 풀면 돼 이제. 자,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f'에서 먼저 구하면 되지. 4x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4k 세제곱 되죠. 이렇게 4로 묶습니다.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k x 제곱 플러스 k x 플러스 k 제곱이 돼요. 이렇게. 알겠지? 자, 얘들아 이거 이제 인수분해 그리기 그려야 되지? 4차 함수를 그리려면은 저 이거를 인수분해 그리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 그리기를 할 때 얘는 근이 없습니다. 고1 때 배우지? 고1 때 배우기도 안 하고 설마 이제 모르면 안 된다? 만약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여기서는 실룸이 등장하고 여기서는 허블이 등장해. 여기서 근이 등장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모르더라도 이게 판별식을 써보는 건 괜찮아. 판별식을 써보면은 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거든.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실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따라서 이 방정식에서 유일한 근은 x는 k 이것만 근이야. 따라서 자 봐봐. 그럼 인수분해 그리기 할 때 3차 함수지. 3차 함수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끝난다. 그럼 여기를 지나야 돼. 여기만 지나면 돼. 괜찮겠지? 여기만 지나면 되니까 그럼 봐봐. 여기만 지나게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대충 그려. 알겠지? 여기 뭐 어떻게 지나는 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대충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도 괜찮고 아니면은 3차함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리든 그건 니들 자유니까. 알지? 중요한 것만 판단해. 다시 봐봐. 우리는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 새끼의 부호가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난다는 사실.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입니다가 중요한 거지. 여기 니들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심지어 그릴 수가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못하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라 알지?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를 그리겠습니다. 도함수 일단 그렸고 그래프 그립시다. 도함수의 근에서 이렇게 내리고 자 감소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 없어.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없어. 여기 극점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이게 바로 이제 fx. fx는 됐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k거든. k니까 함수값 구하겠습니다. k값 나 k를 저기 수셔 넣으면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12가 되지. 0이 여기 있으면 됩니다. y는 0이 여기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너가 너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면 됩니다. 자 이거 풀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k 4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하가 되고 합창공식이 됩니다. k제곱 플러스 2랑 k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하가 되고 양수 맞지? 양수 더하기 양수 양수니까 지워. 부등식의 성질 양수로 나누더라도 해는 변하지 않는다.
알았어, 너는 풀 수 있지. 너 2차 분식인 거니까 K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자, 이거 남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한번 부등식을 풀어봤고, 하나만 더 하면 괜찮겠지? 947까지 가면은 부등식이 끝납니다, 이제. 야, 앞으로 그 금요일은 30분씩 다 일찍 와야 돼, 무조건.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어. 숙제부 애들이 시험이 일찍이라서. 여기 한번 봐주자, 알겠지? 30분 일찍 와가지고 진도를 빨리 빼야 돼. 빨리 끝내야 되거든. 몇 단어 남았어? 오늘 이거 끝나면? 3.5단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3.5단원? 정적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 건데 외울 게 많아서. 자, 일단 하자. 받침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저 fx가 gx가 또 절대 부등식. 맞아? 부등식이야,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 아니야. 구간이 정해졌으니까 부등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부등식은 역시 그래프를 푸는 거야.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풉니다.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2번 유형이거든? 2번? 그러면은 넘겨서 풀 것이냐 아니면 각자 그릴 것이냐. 근데 각자 그리면 안 돼. 왜냐면 곡선이고 곡선이니까 절대로 각자 그리면 안 돼. 따라서 일단 서브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가자. 자, 이렇게 되니까 각자 그리면 안 되고 넘겨서 풀어야 될 것 같아. 괜찮겠지? 넘길게요. 자, 넘기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에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a 이로 하면은 3번 유형으로 바꿔서 되지. 자, fx가 a 이상이다. 3번 유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하면 되겠네. 자, fx로 잡고 fx 저기 있네. hx로 잡고 신경나게 풉시다 또 이제. 자, h 프라임 x를 구하면 4x 제곱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됩니다. 이렇게. 자, 저 0부터 2까지라고 그랬거든? 야, 이 정도 당연히 체크해야 되지? 간다! 중점! 여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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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체크할 수 있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1, 여기는 2. 오케이. 저 0부터 2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자, 1, 1인 거니까 1 넣자. 1 넣으면은 여자 마이너스 1인가? 1번 마이너스 1. 자, 꼴찌 A를 그리시다, 그럼 A. 자, A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주황색이 보라색보다 큽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하. 따라서 최대값은 5번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존나 쉬운 거 그냥.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방부등식. 야, 도화함수의 활용이 이제 끝이 보인다, 이제. 속도와 가속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빨리 얼른 풀어보세요. 자, 933 푸시고. 933 푸시고. 부사고를 푸시고. 부사고를 푸시고. 부사고를 푸시고. 부사고 푸세요. 맞아? 이렇게 세 개 풀어보고, 나머지 풀고 싶은 거 풀도록 하세요. 렛츠고!
은수야, 다음 주에 학교 안 가는 날 없어? 응. 응. 일찍 끝나는 날 없어? 응. 그렇구나. 안 되네. 금요일 너무 먼데. 아, 금요일은 민서 고충인데. 부충이야지. 당연하지. 나는 너를 안 믿어. 응, 내가 너 안 믿는 거 알잖아. 내 눈으로 네가 잘하는 걸 확인해야 그때 믿어. 항상 너가 동영상 다 보고, 내가 다 풀어보고, 한바탕 또 해야지.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 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나, 대충? 유다, 너 알지? 너 금요일 10시에 늘 보충인 건 알고 있지? 응. 몰랐어? 응. 그 지금부터 알아, 너. 어, 꿀팁이 알겠지? 지금부터 알아주기, 꿀팁. 야, 이걸 꿀팁. 자, 이제 갑시다. 갑시다. 다음 거 갑시다. 952번 빠지도록 하시고. 야,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다. 야, 이제 어려운 게 없어, 이제. 아, 이제 정적분 조금 어렵고, 이제 다 끝났어, 사실상. 야, 속도 아까 속도는 족박단원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과들이 있으면 되게 유리하겠네? 물리 선택한 사람이냐? 물리. 그래서? 오, 엄청 유리하네. 근데 이거는 뭐 유리하고 말 것도 없어. 존나 쉽거든. 야, 외우라는 걸 다 외우라 알겠지? 야, 별로 치고. 자, 갑니다. 속도와 가속도. 외울 거만 외워야지. 자, 갑니다. 이건 당연히 외워야 돼. 자, 미치를 있잖아.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야. 알겠지? 외워, 선생님. 그럼 모르면 안 돼. 정이거든, 이게. 어, 봐봐. 속도가 뭐냐면 위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값, 혹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미분 값을 우리가 속도라고 해. 정이야. 선생님. 아. 위치랑 거리 갖다 불편한데 거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안 돼. 야, 그거는 야, 위치랑 거리랑 다른 거잖아. 물리를 배운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어떡하냐? 그러네요, 위치. 위치랑 거리랑 다른 거야. 아, 끔찍한 소리를 나네. 안 돼. 너 선생님 또 물리잖냐, 그렇지? 어, 그럴 수 없어. 자, 선생님 물리교육과 뭔 알고 있지? 말했어? 아니요. 아, 한 번도 안 했어? 응. 너 물리교육과잖아. 임용고시 폭풍 탈락하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딱 임용고시 딱 봤는데 네 개 차이로 떨어졌어. 그냥 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수험생활. 어, 난 하루 1년 더 할 자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때려쳤어. 아마 한 1년 더 했으면은 아마 더 못 봤을 거야. 아, 그때가 나 경쟁률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그때 선생님이 쓰려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튼 그런 슬픈 과거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때려치고 열심히 뭐 했게. 뭐 했게.
게임하면서 놀았지롱. 정신 못 차리고. 맞지. 그래가지고 인생이 되게 늦게 시작했지롱. 그러지 말라고 말겠지. 아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근데 여자들은 거의 그런 게 없어.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 선생님 딱 학교 들어갔을 때 그 누나들 되게 많았거든. 엄청 많았어. 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있는데 누나들은 다 존나 열심히 살아. 와 그래서 맨날 누나들 따라다니면서 난 수업 안 듣고 누나들이 그 노트 특이한 거 있잖아 그거 보고 맨날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 봤어. 그리고 빌려줘도 돼요? 난 빌려줘도 돼. 꼴등이거든.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난 빌려줘. 다른 남아부들은 안 빌려주는데 나는 동생이고 조밥인 걸 아니까 그냥 빌려주세요. 그걸 열심히 보고 외워. 근데 그거 보고 하루 전날 외운다고 되냐 그게. 맞지? 마치 수학 공부를 하루 전날 하는 거야. 그렇지. 잘 볼 리가 없잖아. 아 그렇지. 남학생들은 정신 못 차려. 군대 가기 전까지 정신 못 차려. 군대 가기 전까지 열심히 놀아. 그럼 군대 갔다 오면 정신을 차려. 근데 그런 게 너무 늦었어 이제. 너무 늦은 거지. 아 그래. 그래서 누나들은 여자들은 뭐 그렇게 뭐 텀이 있지 않고 그냥 다 그냥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그냥 공부해서 다 취업하더라. 그렇게 되더라. 너도 딴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그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기억하는 그런 누나들처럼 해야 돼. 아, 휴학 같은 거 하지 마. 야, 하지 마. 알겠지? 야,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먼저 돈 모은 사람 장땡이야. 알겠지? 1학기 뭐, 나는 휴학이 엄청 하고 싶었어. 해가지고 1년 휴학하고 6개월 휴학하고 야, 그 진짜 하지 마. 존나 시간 낭비.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만큼 낭비냐면 얼마 낭비지? 3천? 아, 4천 정도? 4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 손해보는 거거든,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말라. 나 어차피 방학이 세 달이야. 그래서 1년에 6개월은 학교 다니고 6개월은 노는 거잖아. 6개월 동안 다 할 수 있어. 알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쓸데없이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돈 벌어. 3개월이에요? 어? 한 학기랑 3개월이에요? 거의 한 학기 3개월이지. 3월에 시작해가지고 3, 4, 5 하면은 한 6월 초? 6월 초, 6월 중순이면 다 끝나거든요, 시험이. 그럼 언제까지죠? 당연히 시험 끝나면 바로 종강이야. 벌써 너 생각하고 있어? 벌써 너 생각이 지금 살짝 설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한 학기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몇 번씩 쳐오는 거예요? 오 맞아. 그래 맞아. 잘 알고 있네. 몇백만 원이 아니야. 500만 원. 근데 그걸 지금 온라인으로 떼고 있는 거예요? 오 맞아. 할인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대학교 진짜 얼마나 날로 먹고 있냐 그치? 그러니까 너나 나 돈 되는 거 아니까 너나 나 대학교 만들다가 지금 다 망했잖아 지금. 아무튼 늘 행복하고 봐봐.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그치?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이제 A가 되는 거야 가속도. 괜찮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만 표기를만 좀 더 배울게. 그럼 X를 미분하면 알겠지? X를 미분하면 V가 되는 거고 V를 미분하면 A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야. 괜찮지? 근데 봐봐. 야, 항상 미분할 때는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가 중요하거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다.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T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지? 자, 봐봐. 미분을 하세요. 라는 표기는 두 가지가 있어. 미분하세요. 표기 두 개다. 맨날 이거만 외우지 말고 알겠지?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뉴턴 형이 만든 거야, 뉴턴 형이. 뉴턴 형이 만든 거고, 또 어떤 형이? 라이프 니츠 형님이세요. 라이프 니츠 형님. 알겠지? 라이프 니츠 형님이 뭐야? 이렇게 썼다고. GT분의 D. 이게 뭔 뜻이야? 이 뒤에 놈 있지?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야. 알겠지?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T점이 있어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 T이지라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다시. 그래서 라이프니치식 표기하면 이게 표기할 수 있다고.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렇게. 누구를? X를. 얘를. 너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 이렇게 표기한다. 그래, 그치? 다 이게 표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외워, 빨리.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야. 알겠지? 야, 미분의 역과정이 뭐야? 미분의 역이 뭐야? 미
이분이 여권 발권어 죽방 맞을래 진짜? 뭐야? 적분, 그래, 적분이잖아. 야, 적분아.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나오고, 속도 적분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 저거 적분 안 배웠지? 그래서, 이 주황 세우 필요 없고, 그래서 맨 마지막 단은 이 속도와 가속도 등장. 알았지? 아, 그럼 거기서 이제 주황색까지 써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아, 이거 외웠지? 자, 1번 외우고, 자, 두 번째 외웁니다. 이거 외워. 간다. 외워, 알겠지? 정의니까 의심하지 말고, 속도의 도를, 운동 방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알겠지? 의견 제시하지 마. 속도의 부호를 운동 방향으로, 아, 운동 방향을 속도의 부호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자, 봐봐. 자,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일단 기준을 정해야 돼. 자, 여기가 정방향이야. 알겠지? 정방향이야. 근데 이렇게 갔지. 그럼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야. 이렇게 가면. 알겠지? 속도가 플러스야. 근데 봐봐. 내가 이 정방향으로 정했거든? 내가 그냥 반대편으로 갈 거야. 반대편으로 가면은 이때 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야. 알겠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고. 그거 의심하지 말라고. 알겠어? 약속인 거니까. 내가 정방향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플러스. 내가 반대 방향이야?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어, 전혀 어려울 게 없어. 되는 거고, 봐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운동 있지. 그래서 배운 운동은 다 앞뒤로 움직이는 것만 배운다. 알지? 이게 앞으로 가는 거랑 이게 막 뒤로 가는 거랑 이 수직선 운동만 배우는 거. 야, 이런 건 안 돼. 대각선으로 가는 건 없어. 알지? 이 대각선 가는 거거든? 이거 안 배워. 이거 언제 배워? 물리에서 배우고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야. 너희는 너희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마. 모든 운동은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거나 둘 중 하나야. 알겠지?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어.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것도 존재해. 알겠지? 근데 그건 어차피 앞뒤 아니야. 앞뒤인 거니까, 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 혹은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 이 두 가지만 배운다. 알지? 알지? 근데 그걸 풀 때는 이것만 두 개 기억하면 된다고. 뭐, 족밥이잖아. 그냥 족밥이잖아. 알지? 알지? 두 개를 암기해, 빨리. 하고, 다 암기했으면은 조금씩만 잡아가면 돼. 밑줄 치고 다 외워, 이제. 자, 시작하자. 조금씩. 자, 일단 952번 갈게.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개념이 등장해. 자, 평균 속도라는 게 등장해. 평균 속도가 등장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아마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모를까봐 한번 그냥 공시 한번 쓰고 가자. 너무 상식적인 공식인가? 평균 속도는, 그냥 이거야. 걸린 시간 분의, 알겠지? 걸린 시간 분의 총 위치 변화량. 알겠지? 야, 미분이랑 전혀 관련 없는 개념이야. 평균 속도는 공식이 있어. 그냥 총 걸린 시간에다가 총 얼만큼 변했니?만 그냥 분자 올리면 돼. 알겠지? 아, 자, 해볼게, 그러면. 자, 야, 0에서 5까지래. 그럼 몇 초 걸렸어? 0에서 5까지 몇 초 걸렸어? 아, 5초. 5라고 써, 이렇게. 알지? 5 빼기 0. 괜찮지? 그럼 이제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알면 돼. 자, 좌표가 위치랑 똑같은 말이야. 이거 위치야. 알겠지? 자, 간다. 이거 구하면 된다고. 이거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5초의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를 빼세요. 그 위치가 얼마큼 변했는지가 나온다고. 알겠지? 자, x5 구할게. 자, 5 집어넣으면 됩니다. 125 빼기, 50 더하기, 10 빼는 거니까 85가 되죠. 또 x0은, x0은 0입니다. 85에서 0에서 85만큼 변한 거야. 따라서 너가 85가 되는 거고, 5분의 85는 17. 해서 끝나는 거야. 알겠지? 공식이야.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위치 변화량 넣으면 돼. 됐어. 자, 다음 두 번째 걸 읽을게. C에서의 속도와 같대. 그 평균 속도가 C에서의 속도와 같대. 자, 간다. C에서의 속도를 우리 이렇게 써. 알겠지? C에서의 속도. 이렇게. VC. 괜찮지? C에서의 속도. 얘가 뭐라고 하면 돼? 17입니다. 이거 풀면 된다고. 괜찮지? C에서의 속도가 17. 자, 속도 구합니다.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위치를 미분하라고. 괜찮지? 자, 위치 미분합니다. 자, 위치 미분하면, 저 미분하면, V는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C 넣은 거. 3C 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2는 17. 이 방정식 풀면은 C가 등장한다고요. 괜찮겠지? 아, 뭐 존나 쉬워 봐. 3C 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15는 0 되는 거고 3이랑 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이랑 5가 됩니다. C는 마이너스 3분의 5 또는 3인데 조심해. 시간에는 음수가 없어. 알겠지? 시간에는 음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3이 돼. 알겠지? 그래서 아 뭐 그냥 뭐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넘어갈게. 자 953번. 953번도 자, 빨간 펜으로 여기 밑줄 치세요.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 밑줄.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 자 얘들아 원점에 도착했다. 10으로 바꿔봐. 원점에 도착했다. 10으로 바꿔봐. 어떻게 쓸까? 상식적이야. 원점에 도착했다. 10으로 어떻게 써? 할 수 있잖아. 뭐야 원점에서. 그래 문과 친구들에 대고 이과 친구들에 얘기하자. 어 물리 대원 친구들 얘기하자. 정은아 원점에 도착했다. 10으로 뭐야? X는요? 어 그렇지 맞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지? 위치가 0이다. 야 이건 문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대가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야. 근데 이거 대답을 못한 친구들은 대가리가 있다 없다? 없다. 어 그렇지. 아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지. 아주 3단 논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어. 머리가 없다는 사실이. 불만 있으면 맞추거나. 맞지? 안 맞췄으니까 증명된 거야? 불만 같지만? 그래서 불만이 있는 표정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불만 있으면 이해하는데 넌 안 돼. 알지? 야, 넌 없는 거 다 아닌 사실이잖아. 알지? 어 그래 그래 사람이 말이야 인정할 줄 알아야지. 자 위치가 0이라 그랬으니까 풀어 보면 간다.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6t는 0이다. 이거 풀면 위치가 0. 자 그럼 풀자. 그럼 마이너스 t로 묶으면 t 빼기 2에다가 t 플러스 2가 되죠. 어 4네. 4입니다. 그래 알겠지? 그럼 t가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4 0, 4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시간에는 음수가 없어 지우고 맞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봐 봐봐 출발한 후 후라고 그랬지? 출발한 후야. 자 이거를 10으로 바꿀 겁니다. t가 0보다 크다란 뜻이야. 출발한 후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t가 0보다 크는 거니까 0도 안 됩니다. 따라서 아 4야. 써볼게 봐봐. 여기 동그라미 원점에 도착했을 때 즉 위치가 0일 때는 t가 4였다는 거야. t가 4였다는 거야. 아. 그때 뭘 구하래? 속도와 그때 가속도인 거니까 v4와 a4를 한번 구해 보세요가 문제라. 자, 그러면 이제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러 가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6t가 되는 거니까 자, 미분해. 미분하면 v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6 되는 거고 A는 한 번 더 미분해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니까 4 넣고 4 넣으면 계산 끝납니다. 얘는 마이너스 32가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56이 되겠다. 이렇게 괜찮겠지? 그냥 밑줄 치고 저거 문장을 다 식으로 바꿀 줄 알면은 모든 속도 가속도 문제는 족밥 문제다. 자 956번 갑니다. 자 956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일 때의 위치 X가 저거다. 간다. 속도가 8인 순간 밑줄. 속도가 8인 순간 밑줄. 이제 보이지 않지? 하면 돼. 아 V가 8이다. 방정식 풀어봐. 그러면은 T가 아마 등장할 걸.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 A 구하면 끝이야. 계산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959번 갑시다. 아이고 또 벌써 쉬는 시간이야? 야 진짜 이거 학원 안 가지고 놀다 간다 놀다 가 그냥. 와 너무 행복하다. 쉬는 날까지 1시간 남았다. 와
그리고 오늘 치킨 먹기로 했거든. 아는 제자가 교촌치킨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1층에서 반 정도 받기로 했거든. 회사 너무 행복해. 그렇지. 공짜로 먹는 치킨 제일 맛있는 거거든. 진주야, 너도 좀 달라고 할까? 네? 너 좀 먹을래? 네, 괜찮네. 아, 괜찮아? 정연아, 괜찮대. 네? 진주 괜찮대. 저였어요? 꽤 괜찮은 대응책이고. 자, 아무튼 다음 봅시다. 수직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해서 T에서의 위치 X가 저거 X 또 나왔어. 위치 운동 방향을 바뀌는 시간. 여기 밑줄. 자, 정연아, 운동 방향이 내가 다섯 글자 뭐라고? 운동 방향이 뭐였어? 빨리 운동 방향이 뭐였어? 두 가지만 암기하라고 하자. 그렇지, 속도의 부호. 아, 속도의 부호지. 자, 속도의 부호입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야. 되겠지? 근데 명심해라. 부호 바뀌는 걸 찾을 때는 그래프가 짱이야. 알겠지? 자, 봐봐. 해보자. 자, 여기 2초입니다. 4초입니다. 2초야, 알겠지? 여기 1초야. 여기 3초입니다. 말해봐. 속도의 부호 언제 바뀌냐? 언제 바뀌어? 은서 언제 바뀌어? 2초. 응, 2초. 2초. 4초. 맞지? 2초, 4초일 때 바뀌는 거지? 부호 체크하는 거야, 봐봐.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여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야, 그럼 얘기 들어봐. 그러니까 이거 제외하고 너희의 주관을 섞으면 안 돼.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야. 알겠지? 다른 개념 넣으면 안 돼. 예컨대 이제 애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1초에서 2초 사이에서는 1초랑 2초 사이를 봐. 운동 방향이 바뀌나 여기가? 아니요. 아니지? 네. 여전히 부호가 뭐야 여기서 그냥? 플러스지. 그럼 1초랑 2초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내가 계속 앞으로 가는 건데 하다가 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거지. 이게 1초랑 2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부호가 바뀐다는 착각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속도의 증가 감소랑 운동 방향을 니들 마음대로 연관 짓지 말라고. 속도가 감소하는 건 방향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야. 알겠지?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거 보면 또 한 개만 더 할까? 일반적으로 알겠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속도의 근이야, 근. 속도 함수의 근에서 일반적으로 변해. 괜찮겠지? 근데 근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무슨 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질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다시 말할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 일반적으로 근이다. 근. x축과 만나는 점이다. 하지만 거기서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체크할 거. 괜찮겠지? 그래서 근이라고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속도의 부호라고 했으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것 한번 체크해보자. 속도를 먼저 구해볼게. 그럼 v는 이렇게 됩니다. 3t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 2가 되겠지? 항상 t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여기 0 되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V가. 그럼 부호가 언제 바뀌어? 2에서 바뀌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T는 2에서입니다. 따라서 A, B를 구하면 끝납니다. 괜찮겠지? 963번 갑시다. 963번.
구매니즈 3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작동했습니다.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뀝니다. 자, 여기 밑줄 쳐. 자, 밑줄 치세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문제는 좀 배를 좀 쳐놓고. 운동 방향이 다섯 글자가 뭐라고? 운동 방향 다섯 글자 뭐라고? 어, 맞지? 그럼 얘를 이걸 어떤 표현이야? 속도의 부호가 두 번 바뀝니다. 맞지? 속도의 부호가 두 번 바뀝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속도의 부호가 일반적으로 어디서 바뀐다고? 속도의? 근에서 바뀐다고, 알지? 괜찮지? 어, 그러면은 속도의 부호가 두 번 바뀌? 근이 두 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겠지? 근이 두 개다. 아, 갑니다. 너는 근이 두 개다. 근이 두 개다. 라고 쓰면 위험하다고? 어떤 근이 두 개다? 명심해. 부호 바뀌는. 알지? 부호가 바뀌는 근이 두 개입니다. 로 풀어야 돼. 이제 부호 바뀌어야 돼. 그래. 그러면 어. 근의 부호를 상관없어. 근의 부호? 어, 상관없어. 바뀌기만 하면 돼. 네,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기만 하면 돼. 괜찮겠지? 자, 볼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예. 자, 이렇게 동전색이 생겼어. 생겼어? 봐봐. 두 개. 자, 이렇게 생겼어. F랑 K. 생겼어. 근 몇 개야? 근 몇 개? 두 개. 부호 바뀌는 거는? 한 개입니다. 알겠지? 볼까? 봐봐. Fx-k를 봅니다. 여기 함수 빼기 함수 전문이지, 맞지? 두 개를 뺍니다. 두 개를 빼면은, 여기서는 k가 더 크지? 마이너스. 여기서 k가 더 크지? 마이너스. 되게 더 크니까. 여기서는 F가 더 크니까 플러스 이렇게. 다시 부호 바뀌는 근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조심. 그래서 이 문제는 중근을 조심해야 돼. 알겠지? 중근은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체크하고 자, 이제 문제 풀자. 그러면 속도의 부호, 자, 속도 먼저 구하자. 저거 미분하면 돼, 맞지? 저거 미분하면 V가 됩니다. 저거 위치니까 V는 바퀴 세제곱 여기다 좀 하고 시작. 괜찮지? 얘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알겠지? 속도의 부호가 두 번 바뀌? 속도 함수의 근이 두 개다. 속도 함수의 부호 바뀌는 근이 두 개다. 그래서 아, 너 방정식 너의 근이 두 개다. 괜찮지? 너의 근이 두 개다. 그래서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꼴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너의 부호 바뀌는 근이 두 개다. 괜찮지? 자, 이제 너를 이제 GT라고 하고 GT라고 하고 자, 한번 풀어보자. 자, G'T가 합니다. G'T는 12t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12로 묶으면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GT야. GT.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야. 명심해! t는 0보다 커. 0보다 커. 따라서 어? 극점과 이 극점, 극점의 평균이 대칭점. 여기 0이다. 따라서 이게 0이 되는 거지. 0. 자, 0,0입니다. 그렇지? 0,0. 어? 지워. 자, 이게 바로 GT. 속도 함수, 속도. 자, 1 구할까? 자, 1 늘어야죠. 마이너스 8. 뻥 뚫어야 돼. T가 0보다 크니까. 됐다. 예. 부호 바뀌는 근이 두 개다.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아, 선생님, 왜요?
궁금한 거 렛츠고. GT가 속도 함수예요? 아 미안해, 속도 함수 아니야. 속도 함수 아니야. 속도랑 비슷하게 생긴 함수야. 얘 그냥 GT라고 해서 얘 지금 얘가 GT. 지도 GT 속도가 아니야. 얘가 속도야. 얘가 속도야. 괜찮겠어? 지금 미분 두 번 하는 이유가? 응. 미분 두 번 하는 이유가? 아, 그거 헷갈릴까봐 여러 번 강조한 것 같은데. 보면은 속도 함수의 근이 두 개야. 속도 함수의 근이 두 개야? 그러니까 얘가 속도 함수야? 네. 알겠지? 네. 얘의 근이 두 개야? 네.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 상차 함수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만 얘를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괜찮겠어? 됐습니다. 자, A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A는 어떻게? 0보다는 밑에 있고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풉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쭉 한번 해봐. 얘들아, 욕 먹겠지만 한 문제만 더 하면 안 돼요? 이제 한 번쯤은 더 해도 돼? 너만 가르쳐주면 돼.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착한 애들인데 우리 민서는 좀 사악하기로 이미 몇 건물까지 소문난 애잖아. 아 진짜요? 되게 소문 많이 났어. 몰랐어? 네. 진짜 너도 들어봤지? 민서 성적 들었다고. 아니요. 근데 고개는 왜 끄덕여? 아 이상해졌어요? 네? 고개 미세하게 끄덕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알아볼 수 있게. 아 맞다, 여기서 대놓고 성적 들었다고 하면 괴롭힘 나가지. 아 맞다 준자 미안해. 네? 상미한테 뭐야 상미야. 네? 민서 성적 들어온 걸로는 이 건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뽑지 일단. 어째? 주먹을 내죠? 야봐 주먹을 내죠? 상미 지금 깜짝 놀랐잖아 지금. 성적 들은 거 생각보다 뽑아. 1등 누구야? 일단 1등 이은영 원장님이 일단 1등이야. 그럼 동의하지? 그걸 동의 안 해? 세상에. 1등 이은영 원장님. 그리고 2등이 민서. 3등이 그 영어 선생님. 3명이야. 모르는 거야. 자, 아무튼 다 반박해. 여기서 이제, 자, 이거 오늘 몇 번이야? 안 보여. 972. 자, 위치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위치가? 위치가 이렇게 됐는데,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네?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위출? 아, 위출. 아, 위출. 이거 되게 유명한 표현이야, 그치? 별표. 얘들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운동 방향이 서로 어떻다? 반대다, 그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근데 운동 방향이 뭐였지?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맞지?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수학에서는 부호가 다르다를 어떻게 표현하나? 방향. 그렇지. 아, 오케이. 끝. 속도를 부해. 알겠지?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지? 수학에서는? 부호가 다르다네? 그래서 이거 풀면 돼. 간단하지? 자, 속도 구하겠습니다. 자, 얘는 미분합니다. 미분합니다. 40 빼기 2. 이게 속도. 자, 이거 미분해서 2t-8. 이렇게. 곱한 게 0보다 작다. 하면은 t는 2분의 1부터 4까지 해서. 쉽지? 쉬운데. 이걸 암기를 안 하는 거지? 암기를 안 하면? 엄청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10번에 이제 질문을 싹 한번 받아줍시다. 질문 좀 미리 써놔. 포스트잇 알겠지? 할 거 없으니까. 그럼 적어놔. 안녕.
분명 얘들아. 왜 질문 할 거 줘라. 적었지? 어. 아니, 하얀이를 다 먹었어요. 민서야, 괜찮아. 다 까먹었나 봐. 이 정도 되면 내가 말 안 한 거 아닐까, 안 가도? 다 안 한 거 같아. 맞지, 말 안 한 거 같지. 그건 잘못 없어. 어.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나간 줄 알았네, 요. 우리 어떻게 최후의 보류 진주마저. 정말? 아, 빨리 적어서 줍쇼. 어, 출판 주기 좀 바꿔야겠다. 아니면은 세 개 다 쓰지? 편지만 한 개씩? 깔끔하게 좋잖아, 그쵸? 다른 선생님들은 아껴 써야 되잖아, 100개 있잖아. 100개 있으니까 널널하게 생각해. 쭉쭉 빨리 쭉쭉 쭉쭉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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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세모 체크 좀 해, 질문할 거. 아, 진짜 이거 세모 지금. 아는데, 아는데 그러죠. 말을 말자. 자, 8-1-2 갑시다. 자, 민서랑 성미.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상차 함수의 도함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의 작별은 A, B입니다. HS를 FX-GX라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체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S 정. 이렇게 있어, 맞지? 자, 일단 민서는 이렇게 기미들 중에 뭐가 질문이야? 디귿. 디귿. 상민은?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어, 갑니다. 일단 니은 먼저 할게, 그래. 자, 니은. 자, 일단 뭐 그네개 쓰지? 그네개 쓰니까 또 그래프 그리는 문제지? 따라서 h'x 도함수를 먼저 구하자. 그러면 f'x 빼기 g'x가 되는 거니까. 어? 저기 있네? f'x, g'x? 그래서 자, 써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고 자, 그래프 그릴까, 그래? 바로 할게. 얘가 더 위에 있거든? 따라서 너 부호가 플러스고 너 마이너스고 너 플러스다, 이렇게까지.
해서 너는 올라가고 맞지? 올라가고 너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HX라는 그래프. 자,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거든. B입니다. HB가 0이라 그랬지? HB. 여기 B, 0인가봐 이렇게. 됐다. HX 그렸으니까 Y는 0 그립시다. 0 여기 있지? Y는 0을 이렇게 그리면 한 개, 두 개 해서 두 개. 그래서 ㄷ 맞습니다. 그럼 괜찮겠니? 디귿 갑니다. 자, 디귿이 어렵지.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별표 치고 암기해야 돼. 별표 치고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상미야, 저 뭐 하고 싶어? 그렇지, 나눠야 되지? 나누겠습니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당연히 나눠야 돼. 함수 빼기 함수는 알리기 뺀 거로 반드시 나눠보기. 이제 여기까지 해가 됐습니다. 어? 오! 자, 일단 이 범위가 여기 있지. 일단 이거 적게, 일단 저기 적혀 있는 거. 됐고. 이거 뭐지? 알파랑 베타의 평균 변화율이거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알파랑 베타의 평균 변화율이 5보다 작아야 됩니까? 라고 돼 있어. 괜찮지? 근데 알려줬던 거 혹시 기억나? 평균 변화율의 범위가 궁금한 거거든? 이거 구하기 어렵다 그랬어. 왜냐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움직이는 점이거든?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지금 0이 있지? 0이 있는데 0이 있는데 알파도 동점, 베타도 동점. 0과 B 사이에 동점이야. 이거 좀 다시 그려야겠는데? 5의...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그럼 여기 HX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HX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기면. 대충 이 0이 여기 있거든? 0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대충 여기가 0이야? 0이 아니지?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거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두 점을 잇는 거야. 여기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이어가지고, 맞지? 여기 임의의 두 점을 이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전부 구하세요. 그러면 알파도 움직일 수 있고 베타도 움직일 수 있어. 맞지? 이렇게 돼, 맞지? 알파, 베타 혹은 뭐 이렇게 알파, 베타. 아, 둘 다 동점이야. 못 구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하나가 고정돼야 뭔가 이 변화를 주면서 구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동점이면은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외우라 그랬지? 기억나?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뭐의 범위라고 했어? 뭐의 범위라고 했어? 뭐의 범위라고 했어? 외워. 꼭 외워야 돼, 그렇지? 미분계수의 범위와 같습니다. 아, 그랬어. 뭐에 의해서?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아, 왜? 봐봐. 그래프 있잖아, 맞지? 그래프 있잖아? 그래프 있으면은 봐봐. 내가 여기 A 있어, 맞지? 여기 B 있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은 게 평균 변화율이거든?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 계수가 있을 거야, 반드시.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면 너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너가 있고, 반대로 너 미분 계수 있지? 너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평균 변화율도 반드시 있어. 그래서 너랑 너의 범위가 똑같거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대신에 너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H'C, 맞지? 평균값 정리. 너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의 범위로 구하자. 결론.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 H'C가 5보다 작니? 로 바뀌는 거야. 그 C는 당연히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맞지?
이게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겠지? H 프라임 C가 5보다 작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갑니다. 자, 이거 한번 더 쓸게 그냥. 한번 더 쓸게. 자 H 프라임 C가 뭔데? H 프라임은 뭐야? H 프라임이 이거거든. 이거거든. 예. H 프라임 이거지. 얘랑 얘를 뺀 거의 범위야. 얘랑 얘를 뺀 거의 범위라고.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라고 그려볼게. 해보면 이 두 개 빼봐. 두 개 빼면 여기서 여기를 지나고 여기서 여기를 지나. 맞지? 지나고. 자 여기서는 G 프라임이 더 크지. D 개 더 커. D 개 더 커. D 개 더 커. 맞지? D 개 더 커. 그래서 D 개 더 크니까 이렇게 돼. 맞지? 되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이렇게 되는 게 맞지? 네.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 돼. 자 이게 바로 뭐야? H 프라임 X. H 프라임 X.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렇게 H 프라임 X 그렸어. 여기가 0이거든 여기가 0이거든 0이거든. 야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거든 얘가. 봐봐 h 프라임 0이 몇이냐면 보이지? 여기 0 넣은 거 여기 0 넣은 거 빼는 거야. 0 넣은 거 0 넣은 거 빼? 그러면은 7 빼기 2가 돼. 따라서 여기가 몇이냐면 5야 5 5야 5 이렇게. 그래서 얘가 5거든? 괜찮지? 그럼 모양을 잘 봐. h 프라임 x는 5보다 작네? H 프라임 C는 H 프라임 C는 이 5보다 밑에 있잖아. 맞지? 5보다 다 밑에 있어. 5보다 작네. 5보다 밑에 있어. C는 0부터 B까지인 거니까 여기만 그려야 돼. 그래서 아 맞네. 너가 5보다 작으니까 너도 5보다 작다. 그래서 될까? 좀 많이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한 세 번 알려주고도 봤는데 맞지? 기억나? 저승의 방정식에서 내가 외우라고 했던 꼭 그 네 가지 문제 너무 어려우니까 평균 변화의 범위나 미분계수를 꼭 외우자고. 상민아 이거 기억나냐? 맞나? 자랑스럽다. 어떻게 야 민서야 너무 어려웠냐? 한 번 더 해줄까? 그래? 한 번 더 해줄까? 너무 어려워? 한 번 더 해도 모를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이거 외워야 돼. 민서 일단 이거 외워. 알겠지? 이거 외워.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그 물어볼 때 봤는데 그걸 못 구하니까 사람이 미분계수의 범위로 대신 구하는 거야. 알겠지? 미분계수의 범위로 구하는 거야. 왜? 평균값 좀 봐.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 있다. 너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랑 똑같거든? 똑같으니까 너는 구하기 어렵고 너는 구하기 쉬운 거니까 너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5보다 작다 이거로 문제가 바뀐다. 자 그럼 간다. H 프라임 C가 5보다 작은지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여기 H 프라임 X. H 프라임 X 이거였지? 얘가 5보다 작음을 보이면 돼? 했더니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맞지? 두 개 뺀 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그래서 두 개 뺀 거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보니까 0에서 5였다고 H 프라임. 그 봐봐. 5보다 작잖아. H 프라임이. 됐나? 여기서 보자. 되지? 여기서 보자. 어려워, 그치?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자, 그래서, 그럼 넘어갈게, 일단. 다음 거. 818번 가겠습니다. 상기랑 진주. 이것도 어렵지? 네,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거 줄게요, 이제. 자, 일단 여기서 필요한 것들, 여기 필요한 것들 다 배우고 갈게. 첫 번째 뭐냐면, 자, 이거 뭐지? 무슨 뜻이 저거? 알려줘, 저거 무슨 뜻이야? X는 2대칭인 거지? 이건 까먹지 말자.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잖아. 맞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나오니까, 이건 X는 2, 3대칭이야.
근데 봐봐. 별표 잘 해볼게. 알았어. 그러면은 어? 4차야? 3대칭이야? 두 가지밖에 없구만. 알겠지? 간다. 4차 플러스 3대칭 두 개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1번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이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렇게 생긴 거야. 1번 다음 2번 2번 이렇게 생겼어. 2차 함수가 생겼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알겠지? 둘 중에 하나야. 자, 외워야 돼, 알겠지? 4차가 선대칭이야? 아,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찍고. 자, 다음. 그럼 얘가 이제 x는 2 선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x는 2야, 이게 x는 2야. 괜찮겠어? 아, 그랬더니 잘 봐. f0이 f2가 작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0이거든? 0, f0이거든? 야, 여긴 f0이 f2보다 무조건 커. 맞지? 기가 F0이 얘보다 작아야 돼. 여기가 작아야 돼. 따라서 얘가 되는 거야. 0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괜찮겠지? 자, 다음. 자, 근의계수. 자, 근의계수 문제. 근의계수 너 그리고 너 그림. 그래가지고 만나는 곳이 3개가 돼야 돼. 자, 그래서 다시 이것도 고 1번부터 계속 나오는 거. Y는 F 절대값 X. 이거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성리, 이거 어떻게 그려? 몰라. 진주, 이거 어떻게 그려? 손잡고 뛰어내려. 알겠지? 손잡고 뛰어내려. 어, 근데 성리가 먼저 뛰어내려. 알겠지? 진주야, 쟤 먼저 떨군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나중에 떨고. 아, 물론 너를 더 아끼는 게 아니고 성리를 더 내가 더 못 믿는 거야. 너만 밀고 안 떨어질까? 충분히 그려고도 남을 애들이야. 숙주고 애들이 대대로 그래. 왜냐면 숙주고에 누가 다니냐면 김민 여기까지만 왜냐면 그 사생활 보호법이 있거든. 더 말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근데 끝이 서라는 소문이 있어. 근데 서라고 하니까 은서가 왜 중통자가 흔들려. 너도 서라서? 외워 알겠지? 봐봐. 얘를 증명만 해보면 알겠지? 증명 앞서지 말고 알겠지? 야, F 절대값 X는 F 절대값 X는 봐봐 구간함수에 당연히 절대값인 거니까 봐봐 X가 0보다 크면 어 그냥 그리세요.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Y축 대칭한 걸 써야 됩니다 라는 거야. 괜찮겠어? 잘 내치고 간다 봐봐. 이거 형님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어. 자 FX가 이게 fx야. 출발. 얘를 대칭 한번 시켜볼게. 대칭 한번 시켜볼게. 자 이렇게 너가 뭐냐면 f-x야. 괜찮겠지? 자 출발. x가 0보다 클 때는 fx를 따라가세요. 그치? x가 0보다 작을 때는 대칭한 놈을 따라가세요. 그게 바로 이 주황색이 F 절대값 X라는 놈입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증명은 했거든? 증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근데 언제 이 지랄 하고 있어? 근데 얘는 그리는 법 있어. 그리는 법을 반드시 암기 해야 돼. 자 1번 X가 0보다 클 때만 그린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한다?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한다. Y축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야. 무슨 야채도 지울게. 증명 지운다 이제. 아, 하자. 뭐라고? 봐봐. 너를 그리고 싶으면, 나 이렇게 이렇게. 너를 그리고 싶으면 그려 일단. 근데, 아, 봐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X는 0보다 클 때만 그린다. 이렇게. 얘만 그린다. 그리고 얘를 대칭시켜. 이렇게. 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괜찮겠지? 그래서 어, 이거 너무 유명한 함수야 이거. 그래서 반드시 안 될 거야. 대신 지울게. 자 그럼 봐봐. 핵심이 뭐냐면 이거거든. 오른쪽만 남겨놔 알겠지? Y축 기준으로 오른쪽만 남겨가지고 데칼코마니 딱 찍어야 돼.
근데 이 새끼가 지금 fx라는 거야. 자, 봐봐. 얘를 x는 0 어딘가 있어. 알겠지? y축이 있는데 y축으로 잘라. 잘라. 다. 오른쪽만 남겨서 데카코마니 딱 찍어. 그리고 얘를 그려. 그랬을 때 3개가 되도록 너희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추리해내라는 거야. 자, 그럼 할게. 봐봐. Y축 어디 있을까? 직관적으로 때가 맞춰봐. 자, Y축 너 어디 있을 것 같아? 여기 2지. X는 0 어디 있을 것 같아? 찍어봐. 극소겠지. 극소 아닐까? 근데 얘 극소라고 하는 거야, 하지? 자, 간다. 극소 차지. 봐봐. 그러면 내가 여기가 이제 X는 여기라고 쳐봐. 됐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X가 0이 되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리고 얘를 데카코만. 데카코만. 만나기 y는 1을 그리자. y는 1이 어디 있어야 돼? y는 1이 어디 있어야 돼? y는 어디 있어야 돼? 극소죠. 아시? 아, 여기 여기. 하면은 봐봐. 세 군데서 만나자. 괜찮겠어? 어,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찍으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하겠습니다. 식 만들자 이제. 자, 이게 F 절대가 됐어요. 자, 식 만들게요. 식 어떻게 만들어? 얘를 보면 안 돼. 얘는 fx가 아니야. 얘가 fx야.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 거야. 알겠지? 우리가 뭐 알아냈어? 여기가 y축이라는 거 알아냈어. 여기가 0,1이라는 걸 알았어. 맞지? 0,1이었어. 여기 몇이야, 그러면? 대칭성이네. 여기 몇이야? 4,1이겠지? 괜찮지? 대칭이니까. 끝났다. 식 만들게. 뭐야? 진주야, 4차 십작성 할 때 뭐 찾으라고? 직선이요. 직선. 직선 뭐고요? 1이요. 그렇지. 오케이. 자, 1 찾았습니다. y는 1 찾았습니다. 구? 권상미, 식 만들어. 마이너스 1은? x제곱. 그렇지. 성민 목소리 들려면 부필 소리도 아껴서 들어야 돼. 그래서 필기를 할 수가 없어. 민서 너 잘 안 들리지? 맞지? 선생님이 대단하지 않아? 안 들어. 왜냐면은 초집중하거든. 학교 수업도 이렇게 열심히 들은 적이 없는데 상민 목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귀를 아주 쫑긋어요. 그래도 꼽 주는 거 아니야, 상민아. 오해하지 마, 알겠지? 꼽이 아니야? 갈구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겠다, 그치? 그래서 1 넘기면 fx가 등장합니다. 언제가 극대야? 2일 때가 극대인가? 그래서 2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진짜 얘들아, 이거 푸는데 몇 초? 20초 걸려.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데 30초 넘어가면 안 돼, 알겠지? 20초만에 풀어야 돼. 그러니까 5번, 6번 풀어가지고 완전 체화시켜. 야, 이거가 만약에 20초만에 안 풀리잖아? 그럼 시험장에서 절대 못 풀어. 시험 좋게 가자. 파이팅! 다음 번, 855번. 진주랑 민서. 855번 갑니다. 아이고, 허리가! 855번. 자, 이것도 수능 4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 질문 전나게 많이 해요. 존나 좋아 보이네요. 아, 물론 처음에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간다. 여기가, 문제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2차 함수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토대로 정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정사각형 만들 겁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 한 면의 길이가 8이래, 또. 한 면의 길이 8. 그럼 얘를 이제 P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정사각형도 같이 움직이거든,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정사각형. 그러면은, 얘 어느샌가 여기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이때 겹치는 부분이 있어, 겹치는 부분. 맞지? 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에 최대값 설계해보세요가 질문이야. 괜찮겠지? 그럼 겹치는 부분 구하면 되거든? 야, 봐봐. 이 겹치는 부분 보이지 않아, 맞지? 이거 뭐, 그죠? 보이지 않아, 뭐? 이 넓이 구하면 끝이야, 그냥. 자, 근데 우리 수학에서 이런 게 있어? 항상 관심이 있는 점은 미지수 잡기? 지금 P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 P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P를 좀, 여기, 이 P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될까? 여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라고 좀 작으면 안 될까? 괜찮지? 얼마나 좋아? 어? 이거 제곱이야? 아, 제곱이네? 소리 엄청 신기하네 이거. 자, 이 현재 관심 잡을 좀 잡아. 하니까 겹치는 부분이 직사각형이네? 그럼 가로 곱하기 3로 하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리고 두 개 곱한 거 해서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root t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민수야 뭐 의문 있을까? 괜찮겠어? 근데 항상 명심해야 되지? 우리가 항상 정의역을 잡을 때는 정의역을 잡을 때 맞지? 미지수 잡을 때는 정의역을 해야 돼? 정의역? 야, T가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커야 돼? 아, 0보다 커야 되지? 0보다 커야. 아, 0보다 작으면은 겹치는 부분이 아예 안 생겨요. 그러니까 0보다는 커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T가 여기에 있어야 돼, 맞지? 이 노란색이 있어야 돼. T가 노란색을 돌아다녀야 겹치는 부분이 생겨. 여기가 5거든? 여기 5? 여기 5? 그러니까 T가 0부터 5까지만 하면 되거든? 괜찮을까? 됐다. 그럼 이거 이 범위에서 이제 그래프 그려. 그럼 최대치도 나오겠지. 민수야, 되겠어? 진주 괜찮겠어? 넘어갈게. 그래프 그려봐.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냥 조합이다, 그냥. 다음 891번 갑니다. 정현이랑 민서. 자. 야, 이런 문제들이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건가. 맞지? 모의고사 나옵니다. 주관식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들어봤는데. 자, 이렇게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이거 진짜, 와, 20만 번 받은 표현이죠, 맞지? 맞지, 20만 번 받은 GX가 0이랑 6에서 불연속이네. 아, 그 여기까지 읽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하자.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맞지? 그러면 이게 t? t를 그리면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제 gt인 건데, 그 여기서, 맞지? 여기서. 이걸 기점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근의 개수가 3개,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근의 개수가 1개. 또 여기도 그림. 위로 올라가면은 근의 개수가 1개, 이때 2개, 그리고 밑으로 가면 3개. 그러니까 GX는 여기랑 여기에서 불연속인 거야. 근데 민서 여기까지 괜찮냐? 또 이거 아직 이거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야 이거를. 응? 이거 이해해서 혹시 여기까지? 네, 네, 네. 돼? 그럼 얘가 GX가 여기랑 여기서 불연속인 거니까 얘가 0이다. 얘가 0. 알지? 얘가 6이다. 맞지? GX가 불연속, 여기가 0이고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다. 괜찮나? 근데 오! 곱함수의 연속성! 곱함수의 연속성이지? 잠깐만! 너가 x는 0,
x는 여기 6에서 둘 연속이야. 근데 곱한 거는 연속이야? 곱한 건 연속이야? 오케이. 그럼 너가 불연속인 곳에서 너가 0이 돼주면 된다. 그치? 너가 불연속에서 너가 0이 돼주면 된다.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F 0은 0 and F 6은 0이다. 아, 이런 결론이 나온다. 괜찮겠지? 그러면 5인? 5인? F0은 0? F6은 0? 이게 지금 FX거든? FX거든? 얘가 지금 0이거든? 얘 0이지? 얘가 0이고 얘가 얘가 6이라고 했거든? 0. 아니 그러면 F0은 0? 0이잖아, 그치? 아, 그럼 이거를 섞으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 꼭 그래야지, 그렇지? 이거 성패네. 이게 0이고 이게 6이야. 자, 그다음 볼게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볼까? 여기가 이제 되지, 맞지? 여기가 2야. 근데 2고 여기가 4야, 맞지? 4야. 자, 여기가 0이 아니지? 이게 x축이야. 자, 할게. 그러면 이렇게 되지, 맞지? 여기가 5야, 맞지? 여기가 5야. 그 여기가 7. 여기가 대충 어떻게 7인 거니까, 문제가 발생했네. 야, 문제가 발생했어. 언제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기 함수 값의 부호 같은데? 이게 x축인 거니까, 부호가 같아. 부호가 같아. 아, 망했다. 이게 아닌가 본데? 이게 아닌가 봐. 찾아. 내가 사기 한 개 쳤어. 찾아, 사기 치고. 사기 쳤거든? 다 맞는 거 같지? 이거 안 되잖아, 맞지? 사기 하나 쳤어. 찾아, 빨리. 힌트,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가 있어. 힌트 하나 더 줄게. 못 찾으면 집에 못 가. 어때? 갑자기 사기가 생기지? 10초, 10. 9. 박수. 야, 진짜 상미 안 쳤어? 쳤어요. 쳤어? 네. 아, 그렇구나. 목소리 되게 컸구나. 아, 상미 목소리 큰 거 되게 처음 들어본다. 야, 나는 상미, 개미, 목소리 비슷한 줄 알았어. 같은 미니까. 와, 상미야, 새로운 거 많이 배웠다. 우리 진주 덕분에. 봐봐. 맞아. 여기서 살짝 힌트 얻어야 되겠지? 봐봐.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벌써 냄새 맡아. 왜 3차 함수라고 했을까? 왜 최고 차항을 감추는 거지? 라고 의심한 답 없을 거야. 아, 그래서 이것도 있는 거야. 그치? 이것도 있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0, 여기가 6인 케이스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논리는 똑같거든? F0은 0이 F6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 6이 돼야 돼. 여기가 X축이야, 이렇게. 괜찮아? 하니까, 맞지? 여기가 5거든? 여기의 함수 값이랑 여기가 7이거든? 여기 함수 값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정답이야.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식 만들까? 아, 너무 쉽네, 맞지? 중근, 근양근, 따라서 fx는 아, 최고차항에서 모르지? 최고차항 무슨 거 a라고 잡겠습니다. a라고 잡고
여기 중근이니까 x제곱 자, x 마이너스 6 이렇게 3차함수를 만들도록 합시다. 괜찮겠지? 어? 미지수 한 개 있으니까 10 더 필요하겠다. 10 뭐야? 정보가 더 어딨어? 극대값. 그렇지. 극대값이 6입니다. 자, 여기 4지. 여기가 2지. 오케이. F4가 6입니다. F4가 6이라고 하면은 A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괜찮겠지? 아, 참 좋은 문제지. 몇 번 강, 진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거를 처음에 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용기를 잃지 마, 알겠지? 나처럼 다섯 번 풀고 여섯 번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터득해야 돼? 할 수 있어. 야, 선생님도 했잖냐. 그치? 야, 선생님도 수능 3등급이라고 얘기했지? 나도 3등급이었다? 근데 하잖아. 왜 열 번 푸니까? 근데 시험 보려면 해야지.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 형님 질문 없고. 자, 민서부터 가야겠다. 민서야, 질문 빨리 불러. 뭐? 69. 어, 87? 자, 87 먼저 할까요? 네? 아니, 891. 890? 어, 890 가겠습니다. 자, 890번 가겠습니다. 890번. 자, 890번. 자, 890번 갑니다. 어, 자, 출제도 정의된 미분 가나운서 fx는 다음 수축을 만족합니다. 이미지수 xy에 대해서 저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왔던 거지. 자, 이거는 연습 많이 했던 거야. x랑 y가 포함된 함수방정식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가자. 다 기억나지, 이거? 그냥 0을 대입하는 거 너무 상식이야.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0을 먼저 대입합시다.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좌변이 이렇게 됩니다. f0 되고 f0, f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미식이 동작이 f0, f0 괜찮은지 여기까지? 자, 다음. 자, 이거 이제 가자. 봐봐. f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거야. 도함수의 정의. 아, 근데 일단 h 먼저 넣을게. h 넣을게. 이게 y에다가 h를 대입하는 거지. y에다가 h를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은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거였어. f'x는 h가 이제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x 플러스 h-fx. 여기다 집어넣는 거였어. 이제 여기까지 기억하지? 어, 잘한다? 근데, 큰일 났어. 이 y에다가 h를 넣잖아? 이게 안 나와. 아, 그래서, 센스. 센스. y에다가 마이너스 h를 넣자. 괜찮겠어? y에다가 마이너스 h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fx 플러스 h는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그리고 뭐가 마이너스 xh xh 그리고 x 플러스 h 이렇게 돼. 괜찮아? 그럼 너를 이제 어떻게? 너를 이제 이 도함수의 정의식에 지어 넣는 거야. 쏙 넣는 거야. 맞지? 같은 거니까. 괜찮겠어? 자,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 얘가 서로 없어지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렇게 h분의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 h x 플러스 h가 돼. 이렇게. 그 다음 뭐가 돼? 하트가 돼. 하트. 하트를 하면 너는 마이너스 h분의 f 마이너스 h 이렇게 되고, 자, 너는 마이너스 x의 x 플러스 h까지 옵니다. 야, 민서 이거 가능하냐? 이거 뭐냐? 왜인지 모르는 거 같아. 왜인지 알아? 써도 돼. 시간이 없어가지고 F'에 0 되는 거고 너는 H에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X죠.
해도 됐지?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제곱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아마 극대값 극소부터 나올 거야. 괜찮을까? 아, 자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극대값을 구하세요. 이거 이용하는 거 잊지 말고. 더 해? 더 해? 나오고? 끝나지? 아, 미 나온다 안 걸렸다. 30번 마무리하도록 하고. 되겠지? 어. 자, 고생 많았고. 얼른 가 이제. 한번 숙제 봐야 되는데 얼른 가고. 진주랑 정현이는 질문 다 하고 가. 선생님, 어? 풀었어요. 아, 풀었어? 네. 알겠어. 그럼 정현이는 질문하고 가. 네, 저... 어. 네. 어. 질문도 없지? 어. 자, 그럼 고생 잘 가. 어, 조심히 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